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문제풀이 뒤쪽에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11페이지에서 이제 재정 목적의 하나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용어도, 용어가 이제 여섯 개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 목적도 하나 정도는 꼭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자, 뭐를 정의해서, 그리고 전문성을 자,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잘 되라. 라고 해서 이제 저 부동산업 꼭 이런 식으로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약간 문제 보면은 약간씩 좀 생각날 겁니다. 저 니은번처럼 뭐 규율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뭐 겁주는 소리는 잘 안 하고요.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거창했습니다. 바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문제가 이제 거의 20회 한참 전에 나오고 최근에는 재정 목적이 아예 안 나왔습니다. 전문성 제고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재정 목적 몇 개 있었더라? 3개. 그리고 영어 6개는 매년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2번 같은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꼭 나올 거니까요. 첫 번째 재정 목적. 자, 두 번째는 영어. 여기는 꼭 한 문제로 영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도 자 시험 문제 꼭 나올 만하니까요. 바로 이제 재정 목적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한번 점검을 한번 세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11페이지 첫 번째가 이제 재정 목적 자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재정 목적 자, 이제 지금부터 조금 안 되는 것들은 네, 나중에 자 교재 한번 봐야지 아니면 동영상 꼭 그것만 꼭 추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좀 해보면서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 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 잘 풀어보시면요. 어떻게 나온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꼭 있으니까요. 우리 법령은 아예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제목은 아예 정말 똑같습니다. 거의 틀릴 거 없습니다. 뭐 휴업 나올 거고 이전 나올 거고 확인 설명서 제일 중요하니까 저기 마지막에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경매 한 문제 매수 신청 대리 꼭 이렇게 문제 딱 정해놓고 특히 이제 A형은 아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재정 목적부터 순서도 안 다르고 거의 문제가 꼭 나오게 될 겁니다. 재정 목적 이제 3개에 목적이 바로 이제 3개 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업무 여기 개업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프린트물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바로 이제 여기는 개업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업무가 뭔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등에 이제 관한 그리고 사항을 뭐 요것만 속여보지 뭐 뒤에 문장은 속이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한 사항을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정한다고 했습니다. 정의해서 그리고 뭐를 올려본다고요?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은 한 번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목적이 없었는데 그니까 자 업무가 뭔지를 정해서 약간 말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문성을 어쩐다고요? 전문성을 제고하고. 라고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정해서 이제 그리고 전문성을 뭐 하겠다? 제고를 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 해봤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개업하신 분 말고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다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을 합격하신 분 업무 안 해도 다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모의고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많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가 뭔지 이걸 정해서 이제 뭐를 올리겠다? 전문성 제고를 하겠다. 근데 두 번째에서 가장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잘 되라. 막 부동산업 그렇게도 시험 문제를 여러 번 내봤습니다. 자, 그렇게 내봤었고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 그리고 꼭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정말 부동산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에. 중개 하나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치사하게 부동산업 이렇게 많이 내봤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을 그리고 건전하게 뭐 한다고요? 육성. 그래서 이제 건전하게 육성 한다고 했지 여기도 자, 여기도 뭐 지도. 옛날에 또 지도가 있었는데 지도도 모두 빼버렸습니다. 자, 두 군데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그리고 잘 되라고 정말 업되게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육성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군데가 부동산업
자, 길목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하고 맨날 요거 정말 귀에 딱지 생기게 많이 얘기 드렸으니까 생각이 나야 되고요. 저거 떠들어 보니까 또 새롭네. 이러면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자, 지도는 있다 없다. 지도 없다. 근데 아주 치사무장이 지도 육성. 자, 지도가 앞에 살짝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재정 목적은 지도 육성하겠다. 요 지도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요놈은 조용히 빠지고요. 정말 빠져가지고 며느리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봤었을 때 지도 빠진지, 자, 우리 선생도 정말 아예 보기 어려웠을 정도로 여기 조용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만 있다고요? 육성만. 정말 잘 보면 육성. 요것만 나와있지, 지도. 지도는 좀 끌고 가겠다. 이런 소리니까 약간 겁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빼버렸다. 지도도 빼버렸다. 그냥 육성. 정말 도와주려면 팍팍 밀어줄 거지. 뭘 또 지도하냐 고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X. 지도 육성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속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자나깨나 정말 불조심 꼭 이걸 써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교재는 이제 국민경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뭐 한다고요? 이바지. 자, 경제라고 씁니다. 부동산 한번 굴러 가보세요. 수억씩 하니까. 자, 그러면 옆집도 같이 돈을 벌고, 그리고 자, 시군구청은 세금 받는다고 좋아할 거고, 라고 해서 이제 숨통 좀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게 아예 경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매매가 잘 안 된다. 국민 경제 모함을요, 이바지. 자, 이바지 함을 바로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기업, 그래도 요건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였습니다. 국민의. 그리고 재산권 보. 보증 설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들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시라고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가장 많이 속여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속여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까스에 정말 지뢰밭입니다. 여기는 개업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냥 이제 두 번째 요건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용어. 용어가 몇 개가 있다고요? 여섯 개. 그래서 이제 한 문제는 정말 무조건 매년 꾸역꾸역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요놈은 이제 재정 목적은 안 나와도 요놈은 정말 무조건 시험 문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섞어 놓습니다. 중개업인지. 그리고 그냥 공인중개사인지 개업인지 그리고 소속인지 여기 이제 여섯 개 중에서 공인중개사 개업 그리고 소속 무슨 공인중개사 얘기가 반이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중개업 나 먼저 자, 첫 번째 중개는 의외로 잘 안 나오고요. 중개 자, 중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3요소 정말 중개가 성립하려면 세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중개 3요소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세 개씩만 써놓고 오지선 다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뭐를 가져와야 됩니까? 중개 대상물.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따가 중개 대상물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좀 이따 이제 볼 겁니다. 토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나무, 근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서 이제 중개대상물 몇 개? 다섯 개라고 이제 뭐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그리고 영업적인 장소, 뭐 여기 뭐 길목이 좋아서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아직 당첨 안 됐다라는 입주권,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개가 될 건지 그런 것들은 무조건 물어봅니다. 자, 이제는 선박 안 낸지도 좀 오래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톤수도 나누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물에 안 들어가, 땅에 안 들어가잖아요. 건물에 안 들어가죠.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리고 이 중개사물 누가 가지고 오니까 거래 당사자, 거래를 하겠다는 거래 당사자가, 그리고 이제 거래 당사자가 와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해서 이제 매매나, 그러니까 우리 매매를 배웁니다. 그리고 교환. 자, 교환도 땅하고 건물하고 바꾸거나 우리 교환하는 것도 잘하시는 분은요. 어차피 안 팔리면 서로 바꾸자. 그러면 두 개 바꿔지면 또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물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안 팔립니다. 서로 바꿔. 그러면 결국 이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교환. 그 다음 이제 자,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매매교환, 임대차, 의, 득실변경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어디 가셨냐고 어디 출장 보냈냐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 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꼭 뭐가 쓰라고요? 이제 쓰면 이제 너무 많네. 요거는 세 개니까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표현에도 매매, 그리고 교환, 임대차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잖아요. 됩니다. 요거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고 요거 막 두세 개씩 나오고 실무감 많이 하니까 요놈 실무감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 매도 매수인의 권리문은 뭐고 임대 임차인의 권리문은 뭔가요? 하면서 이제 민법에서는 거기에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 많이 쫓겨나라고 상가 세 번, 주택은 두 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가 있으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 수리했네. 필요비, 유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들어 눕습니다. 막 유치권 행사하고 난리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잘 돌려줘라, 게입니다. 자,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밖에, 자, 물건은 너무 많습니다. 그 밖에 뭐라고요? 권리. 여기가 이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그리고 점유권 그리고 유치권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유권 문제 아주 엄청 까탈스러울 겁니까? 그거 이제 한 두 개는 나올 건데 유치권도 하나 정도는 나오게 될 건데 다 문제 개수 맞춰가지고 분명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밖에 권리에 그리고 득실 변경 누구는 없고 여러 문제 안 속이고요. 누구는 잃고 그리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잠깐 변경됐다가 물론 지상권은 30년 동안 변경됐다가 나중에 밀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건데 사과라 매수 청구도 막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득실 변경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 그런데 알선은 누가 할까요? 그죠? 우리 개업이라고 해서 이제 알선해준 개업 공인조사. 물건 하나, 사람 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개업 공인,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바로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잘 성립 안 하니까 서로 욕심 부리니까 알선 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중개의 3요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개 3요소에는 안 들어간다. 등록관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개 어디서나 나오지 등록관청은 아직 안 나오고요. 세종시장님은 아직 안 나옵니다. 시나 군이나 구,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도 있다, 없다. 중개 보수도 없다. 다방가수도 계약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중개 사무소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등록할 때. 등록할 때 이제 중개사무소 근린생활시설 얻어놓고 저 등록할게요 라고 할 때 중개사무소가 나오지 중개보수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요 보수도 아직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수는 중개업에서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무슨 의사로 자 중개인은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좀 더 우리 기초문제 나온 거 보면은 꼭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주관적인 의사로 중개를 판단한다 라고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8일 때인가는 또 맞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19, 20, 21일에 연거푸 엉뚱한 소리 했었다가 맞는 문장이 나왔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 컨설팅에 자 중개가 이제 컨설팅에 부수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개냐 중개업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한번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중개업을 먼저 볼까 중개업 그러면 한 글자가 더 들어갔다.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요소가 나오고요. 4요소입니다. 여기는 한 개도 빠지면 아예 안 됩니다. 자 먼저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래야 이제 여기는 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의뢰. 청약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되고요? 의뢰.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중개가 낙성계약이다. 뭐 중개계약의 성격도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를 받아야 중개업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보수. 정말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를 봤고요? 중개보수. 자, 우리도 이제 정말 졸리고 그냥 아주 미치겠구만 그냥 중개보수 받으려고 요구예상을 하면 이제 고생을 또 많이 하실 겁니다. 중개보수를 받고 계십니다. 한 2억 정도면 0.4. 그럼 80만원. 저쪽에도 받으면 160 받고. 그래봐야 월세밖에 못 내고. 라고 해서 이제 중개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저 중개업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금방 보셨던 중개를 뭘로 해야 된다고요? 요중개를. 그렇죠? 뭘로? 업으로.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좀 이따 이제 25일 때 나왔던 문제가 좀 아주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 문제 간주에 중개업이 한 문제가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용어가 계속 같은 형태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분명히 25위 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라고 이제 요 업은 이제 반복듯이 자 그러면 계속 그리고 무슨성 반복성 그리고 아까 돈을 받는다고 했네요. 여기 돈을 받는다고 했네요. 영리성이라고 해서 이제 판례가 여러 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성. 자, 그러면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만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했다는 겁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우연한 기회였으니까 어쩌다가 게임이다. 자, 그런 것들은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할 수가 있고, 뭐 자격증 없어도 중개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밥 먹듯이 안 하면 되니까. 중개업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인도 한다. 그리고 형벌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연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연한 기회, 뭐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기회에. 그리고 이제 딱 한 번 보수를 받았습니다. 전세가 될까, 매매가 될까. 자, 이랬을 때 중개업이다 아니다. 근데 여기다 자꾸 우연한 기회인데 한 번인데 중개업이다 그럽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개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컨설팅의 부수와 이렇게 컨설팅의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 봐야 되고요. 컨설팅의 부수해서 이렇게 부수해서 중개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수를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았을 때에도 여기는 중개업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입니다. 자, 컨설팅은 99%입니다. 근데 슬쩍 막 사고 팔고 매매까지 동원을 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중개업. 근데 여기다 아니다 이럽니다. 이다 아니다? 어? 아니다가 맞다? 제 말이 그냥 넘어오셨네? 중개업 이다 아니다? 이다. 어, 중개업 이다. 우리 폰텀을 했었는데? 이다. 어, 제가 속여본 겁니다. 요거는 이다. 자, 이다가 맞는 거고. 그죠? 이다가 아니라, 그죠?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다. 이다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수에서 중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보수를 받아서 여기는 단 한 번이라도 한번 계속해볼 또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도 중개업에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또 엉뚱한 서류가 나온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발목 잡습니다. 아니, 맨날 맞췄는데 안심하다가 시험장 가서 발목 잡히고, 자, 이러니까. 그리고 틀리면 정말 두세 번 꼭 틀려봅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하면서 자꾸 이제 나중에 좀 안 틀리라고 발악을 할 겁니다. 좀 아주 틀리고 나면 이제 뛰어내릴 거예요 해서 생각나실 겁니다. 요 지겨운 고생을 또 해야 됩니다. 아주 이제 막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꾸 내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한다네.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인가 저 법인가 자꾸 외국법으로 취득했는데도 공인중개사다. 그런 소리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국내법, 국제법 배웠구만. 자,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자, 먼저, 자, 무슨 법으로 하고요? 이 법. 자, 이 법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인데. 근데 여기다 이제 자꾸 공인중개사법 말고 무슨 외국법으로 저기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거기도 이제 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법으로 자격 취득한 건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저법으로 게입니다. 우리나라 와갖고 그죠? 아예 그냥 한글도 못할 건데 이게 무슨 중개업이오 게입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외국인이 합격했다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립니다. 우리도 어려 죽겠는데 문제 자체를 못 읽을 겁니다. 그죠? 한 페이지만 딱 보면 벌써 50분 이럴 겁니다. 그거 뭐 해석하고 있을 건데 우리 영어 보려면 정말 어렵잖아 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울 거예요. 겨우셔야 됩니다. 이 법으로 그리고 뭐를 취득했다고요?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을 그리고 취득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꼭 멈춰야 됩니다. 자격을 그리고 취득한 자. 이제 길어지면 막 두 줄 가고 있으면 저거 3000보 가고 있네 라고 이제 취득한 자. 근데 자꾸 시험 문제는 취득하여 영업을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등록을 해야 한다네. 자, 먼저 영업을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장롱면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사무소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격만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공인중개사. 아니면 또 뭐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이 나온다? 아니요. 그냥 바로 이제 1개월 이내에 딱 일주일만 지나면 저기 시도지사가 찾아가세요. 라고 그거 공짜니까 얼른 가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바로 줘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말은 이제 누구? 개업,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제 개업을 하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개업. 근데 개업 중에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죠? 없는 사람도 있나 없나? 라고 해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여기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런 소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꼭 정말 조심하실 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우리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여 그 후에 사무소 우리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자격 취득 이런 소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무소 가지고 개업하니까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안 또 허가는 신고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중개사무소라고 이제 중개사무소의 그리고 뭐를 개설 그리고 등록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개설 등록한 자라고 해야지 자격증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설 등록을 한 자. 여기서 이제 멈출 게 바로 또 뭐다? 그죠? 사무소 갖고 개업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우주 정말 개업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업도 해야 되고, 여기는 자격증만 따서 저기 장롱 속에 고이 밀셔놨고요. 나중에 이제 못 찾는다는 바로 장롱 면허. 그리고 여기는 사무소 벽에다가 아예 등록까지 해서 등록증도 있고 이제 막 사업자 등록증도 걸어 놓을 건데, 여기다가 이제 개설 등록까지 한 사람. 저기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한 사람. 등록한 사람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옛날에는 뭐 신고제도 있었는데 그런 거 없고 인가는 더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세다는 인가 그리고 허가도 했습니다. 허가. 규제가 뭐다? 등록.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좀 이따가 또 배우기는 할 건데 등록이지 다른 제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건 뭐 너무 많이 한다고 시험 문제 안 내는데 옛날에는 신호등 해서 이제 허가도 있었고 인가도 있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도 있었고 그럽니다. 자, 해방되자마자 신고만 해라 1960년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런 얘기 이제 아예 안 물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시험 문제 아주 요즘 계속 나온다.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밑에 붙어 있다는 월급쟁이.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여기도 이제 장롱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자격증 써요. 근데 사장님하고 같이 걸어놨는데 여기는 종업원입니다. 고용인 그럽니다. 여기는 고용자고 사장님이고 여기는 종업원이고 월급쟁이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는 공인중개사로서입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로서인데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여기서 이제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그리고 사원. 자, 임원이나 사원도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아니면 제외된다. 바로 이제 임원 사원도 임원 사원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죠? 포함. 치사기 여기가 가로가 있다 보니까 꼭 요걸 자꾸 낸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다 제외라고 해놓고 왜 틀렸게 다른 문장 다 맞았다는 겁니다. 가로에다가 치사에게 제외라고 나왔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포함.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문장을 또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법인의 임원 사원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뭐가 맞을까요? 이다 아니다. 바로 이제 보실까요? 정말 완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냥 제가 놀랐네요. 보실까요? 자, 법인의 임원 사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니다가 맞을까요? 이다. 그죠? 이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요거 포함이 바로 요거 이다. 그래서 이제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이다 그래야 됩니다. 이다. 거기 포함되니까 이다. 요게 맞지 아니다. 그런 문장 못 봤는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제 하도 내다 보니까 이제 요건 이제 아예 재미없다고 이제 안 내고 담을 다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요즘은 또 이제 요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도 요건 안 내고 다 하니까 바로 요걸로 낼 거예요. 게임입니다. 한번 써보라니까 꼭 안 써보시고 놓고 째려보다가 갑자기 시험장에서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포함한다. 포함한다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이다가 맞지 아니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도와주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의 그리고 업무를
보조 못한다 그러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유사하게 나오니까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자, 중교물을 자, 수행 그리고 이제 자, 수행하거나 뭐하는 사람 보조 자, 보조 하는 자 우리 사장님한테 붙어가지고 바로 여기는 뭐도 하고 수행도 하고 사장님 안 계십니다. 확인 설명서 거리에 와서 쓰고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 안 계시니까 현장으로 안내해서 직도 보여주고 그입니다. 보조하는 자, 요 사람 바로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소속이나 개업이나 무슨 교육을 받는데요? 그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무슨 교육? 실무. 실무교육. 실제 엄마 할 거니까 실무교육, 제일 빡센 교육. 몇 시간? 앞에는 28. 28에서 얼마? 32. 48에 32. 요건 뭐 또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4일, 4일계입니다. 그럼 내일 목요일이면 내일까지 가서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빡세게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꼭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점심 먹고 나면은 고기가 바로 8시가 나옵니다. 이제 실무 교육 받고 나면요, 이제 욕하면서 이틀 동안 받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 무슨 교육이라고요? 몇 년마다? 2년마다. 저 맞죠? 속에서 욕 나올 겁니다. 실무 교육 받고 나서는 2년마다. 공법, 세법 엄청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보충, 보수 교육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법이 달라졌으니까 또 사고 치기 전에 교육 받아야 됩니다. 정말 속에서 욕 나온다는 2년.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틀 받아야 됩니다. 요거 4일인데 이틀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 연수. 그래서 이제 연수 교육. 연수 교육을 이수를 해야. 요놈은 이제 12에서 시간은 무조건 나왔습니다. 16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내로 바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500만 원이야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코를 고셔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시험 보는데 여기 시험도 안 보니까 가서 무조건 거기서 계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도망 못 가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틀 동안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중개 보조입니다. 중개 보조 제일 그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바로 누구라고요? 중개 보조. 근데 꼭 조심하실 게 그냥 여기다 업무를 보조한다는 그러면 안 되고요.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시험장 가가지고 요거 빼먹는지 볼 거 여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아닌.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좀 기억나고 그러면 저거는 한 문제 맞추겠다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닌 자로서 너무 엉뚱한 소리는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소속은 어쩌라고 뭔 공인중개사로서 보조만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게입니다. 아닌 자로서어게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이제 간단하게 보통 표현하는데 무슨 일을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현장 안내 맨날 정말 운전만 하고 아주 말 쓰고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뭐 지상권이 어쩌고 설명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업무 수행으로 3학년 3반에 바로 교도소를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알아도 뭐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그런 소리는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집이 어디가 있다고 안내만 해야 됩니다. 세종시 어디가 있어? 종촌동에 있어? 하면서 이제 안내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서문. 자, 일반 서문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확인 설명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법은 간단하게 쓰는데 네가 하는 일이 바로 요거요 라고 아예 커피 따고 청소만 하는 거 여기입니다. 열받으면 또 침도 뱉을 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장 안내인데 꼭 조심할 게 확인 설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기입니다. 알아도 설명하면 안 된다고 마스크 씌워놨다고 그 다음에 거리기 와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업무 보조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거래 계약서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동영상 찍어다가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 나옵니다.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바로 이제 등 업무를 이제 뭐 한 사람 단순한 바로 이제 단순한 업무를 뭐 한 사람 보조 단순한 업무를 개업 공인중개사의 단순한 업무를 뭐 한 사람 보조하는 자. 또 시험장 저 갔더니 끝에 갔더니 여기다가 수행 뭐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조원 그랬으니까 여기는 보조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보조 그래서 여기 이제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자가 바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두 군데입니다. 바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다음에 요걸 또 문제를 바꿨는지 뭐 요건 이제 거의 안 바꾸니까요. 바로 여기 앞에 하고 중간 정도 요건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치사하게 현장 안내 하나 딱 내놓고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하면은 교도소 3학년 3반 입학시킵니다.
우린 또 양도 대여로 사장님도 또 나란히 1학년 반, 학년 반만 다르지 청송교도소 같이 끌려갑니다. 정말 이 정도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1번도 정말 괜찮으니까요. 1번. 뭐 이것도 이제 안 나온 지가 정말 너무 오래됐습니다. 1번. 뭐 그리고 요 정도는 쉽게 좀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건 한 30초 만에 풀어야 되고, 요걸 1분, 2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언제 풀라고, 공법 언제 풀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잽싸게 풀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문. 자, 명문으로 정했던 규정된 목적을, 그 목적이 세 개가 있는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 기억력 이렇게 쭉 있으면은 뭐를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거 1번 답이 아니겠네 하면서 보면 될 겁니다. 첫 번째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것도 개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맞죠? 그리고 그 전문성을 어쩐다고요? 제고를 하고. 요 전문성 제고는 한 번도 시험 문제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좀 아주 따끈따끈해요. 전문성 제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벌써 이제 3번, 4번, 5번은 뭐 한다? 답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제껴놔야 됩니다. 근데 또 니은번 보면서 저거 이제 답인가 아닌가? 니은번, 디귿번에서 고민하고 계시면 바보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기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볼 필요도 없는 적입니다. 어여, 니을인가? 미음인가? 자, 제발 좀, 자, 순서대로 그냥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머리 잔뜩 쓰시면, 이제 10번 푸시면, 이제 쓰러질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령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좀 보셔야 됩니다. 20점 나온다고 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봐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셔야 되고요. 자, 집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입니다. 집에서는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장 가면 달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니은바. 자,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 나온다. 그럼 저것이 재수를 했던지 아니면 또 처음에만 그냥 대강 찍으니까 잘 나옵니다. 나중에 제대로 알아봐. 20점 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안 거쳤으면 나 문제 있나 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애초부터 잘 나오면은 뭐 전생이 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니은 디귿 아예 볼 필요 없죠. 근데 한번 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에 잘은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적절한 규율. 아까 무슨 업대겠는데 규율 깔아뭉개겠다는 겁니다. X. 자, 이런 거 아예 엉뚱스럽습니다. 옛날에 무슨 뭐 거리질서에 규율 이런 게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안 나와 입니다. 그리고 디귿번 보실까요?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의 적절한 규율. 재정 목적에 개업이 어쩌고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입니다. 아주 소소 써라 입니다. 니은번 디귿번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미 뭐 3번이나 그다음에 4번 그리고 5번은 이미 진작 틀렸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번 보실까요? 그럼 이제 하나만 보면 벌써 답이 나오겠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를 하겠다. 공신력 제고가 있다 없다? 없다. 저기 한 2005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다 없다? 그 제고는 국민경제 이바지 그런 게 나오지 공신력 제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벌써 답은 몇 번 아니다? 1번 아니다. 벌써 답 나왔네. 몇 번은? 자, 2번이 바로 정답이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실까요? 부동산 중개업 얼마 한다? 바로 건전하게 육성.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중개 안 빠졌고, 잘 나왔고, 그리고 육성 나왔고, 지도도 잘 빠졌고, 라고 해서 이제 몇 번이 정답? 2번. 자, 이런 거 이제 꼭 별표 두 개 정도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딱 한 문제고요. 그리고 자, 2번 같은 용어는 이런 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요. 한번 보실까요? 용어와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 자, 이게 이제 길목이 보이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무슨 외국법이 나왔네? 그럼 이 법이 아니라 저 법이네? 보실까요?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외에. 이 법이면 외국법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협약이 있어야 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번 아주 엉뚱한 소리고요. 그리고 자, 2번 정말 이런 문제 괜찮잖아요.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입니다. 아까 중개업은 뭐를 받아라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받을 것을 약속, 그것도 중개업이냐 아니냐 쇼 문제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받으라고 게임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죠? 잘 나왔죠. 근데 갑자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면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업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수를 안 받는다고 너는 중개 못해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는 반드시 어쩌라고요? 받고 그리고 받고 그랬습니다. 받을 것을 약속이 아니라 받고 라고 해서 받으라고 그래야 중개업이 된다고 2번 X축입니다. 다른 건 다 맞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자, 이모는 빼버렸네요. 뭐 똑같아요.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근데 갑자기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럼 아까 이제 저 가로 갖고도 시험 문제 내내 이다 아니다. 이다. 이다. 그래야지 아니다는 X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 딱 걸렸겠죠. 쪽입니다. 답을 또 3번 콕 찌르고 또 도망가실 겁니다. 바쁘다고. 그러면 이제 틀렸어. 그럴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틀렸고요. 그죠? 이다. 이다. 그래야 됩니다. 포함되니까 이다. 그래서 이제 3번. 자, 이런 문제가 발목 잡을 것 같으면 꼭 이런 것들은 오답노트로 다 쓰지 말고요. 개업의 법인의 사원인데 소속이 아니다. 그러면 X. 이다가 맞아. 라고 해서 이제 몇 줄만 간단하게 꼭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 정말 자주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소속된 건데 갑자기 공인중개사로서 지금 보조인데 공인중개사로서 보자마자 이상하네. 뒤에 보실까요? 뒤에는 맞아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3번, 4번에서는 잘못 걸리면 연어에다가 지금 다 콕 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 좀 진득하니 기다려보세요. 여기입니다. 이것도 틀렸죠?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가 틀렸습니다. 그건 소속이고 여기는 뭐가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뭐 이 정도 알겠다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바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야, 이건 뭐 계속 정말 뭐 주관적으로 이렇게 나왔었다가 28대 정말 저거 맞는 문장인가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갱에 해당되는지 괜히 그냥 문장만 그냥 길게 써놨습니다. 중갱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여기다 이제 맨날 주관적으로 봐. 19, 20, 21에 연거푸 3번은 꼭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똑같은 문장 안 내는데 계속 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그리고 중개를 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다 치워버리고요. 먼저 중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맞았다. 근데 이거 꼭 뭐라고 한다고요? 주관적. 그리고 종합적도 틀립니다. 종합적은 주관적도 같이 들어가니까. 라고 뭐만 맞아요? 저기 객관. 지금 객관적으로 보아. 요 문장을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주관 X. 종합도 X. 어른지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봐. 우리 판사님 쪽에서 내가 그냥 보고 중개 아니요 라고 판단하는 거지 우리 개업한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3번은 그냥 요거 이제 개인 또 문장도 아주 길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중개업에 관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중개업. 자,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쭉 오다가 이제 뭐 4번 이런 쪽으로 올까요? 저거 자꾸 나왔으니까 우연한 기회. 근데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4번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를 하고 중개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딱 한 번이잖아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 여기다 있다라고 해야 맞을까요? 지금처럼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없다가 맞아. 없다. 맞아. 됩니다. 이거 맞는 문장인데 맨날 그냥 틀린 문장이 바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4번은 맞았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자,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바로 이제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그리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은 약속만 하거나 정말 이런 문제는 이미 기출문제로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라도 네, 그친 경우라고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만수무강 막 지장 있다고 협박해갖고 더 뜯어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안 주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받았는데 여기입니다. 미수에 거쳤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된다 된다 안 된다. 보수를 받으면 교도소 가구입니다. 협박에도 괜찮긴 하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된다 그입니다. 저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해봐야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입니다. 너만 좀 이상하지 그런 거 이제 협박은 이제 통하지도 않습니다. 웃기고 인내하면서 한마디도 하면 옥상으로 끌려갈 겁니다. 저런 소리 하면은 처벌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 아까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고 그랬으니까 약속만 했다. 그리고 요구만 했다. 자, 이런 경우는 중교비도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처벌 대상도 아니다. 자, 아니다가 정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바로 정답. 이런 것도 이제 정리 안 해놓으면 시험장 가면 애매할 거예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아주 괜찮고요. 보실까요? 용어정의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자, 그리고 이제 한 요 정도면 됩니다. 괜히 또 어디 그냥 또 이상한 문제집 하나 사다가 그냥 집에다가 또 두 권, 세 권씩 막 쌓아놓으십니다. 그럼 된다요? 안 돼요. 정말로. 그거 볼 시간 없습니다. 한 눈만 취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봐야지 이거 보나 저거 보나 똑같습니다. 그냥 마음만 든든하지 절대로 그거 다 안 보면 그게 또 불안만 합니다. 자, 그거 좀 한 번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냥 요놈만 보세요. 입니다. 요놈만 봐도 충분해요. 이것도 많아 죽었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용어 정의대 설명 중에서 뭐 한 거 옳은 거래요. 1번 보시니까요. 공인중개사 하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 어디 갈까요? 저기 삼천포 가고 있습니다. 취득하고 멈추려니까 안 멈추네. 취득하고 지금 공인중개사인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입니다. 꼭 이런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저기 공인중개사다 신경 안 쓰고 나 지금 개업 보고 있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한번 중개업을 영위를 하냐고 뭐 한다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 취득한 자라고 해서 뭐 이런 문장은 꼭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뭔 영위를 하냐고 입니다. 그럼 개업이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에 X고요.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잘 나왔는데 갑자기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개인 또 1번은 잘 피워오셨는데 2번 정답. 그러면 후회하실 거예요, 여기입니다. 요거는 아예 그냥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부칙은 어쩌라고 갑자기 끝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부칙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등록을 한 자. 이렇게 나와야지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부칙 때문에 자격증 없다는 부칙. 한 20%는 차지한다고 있습니다. 그입니다. 부치 업무적도 시도고 경매 못하고 자격증도 없고 개시도 못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은 그 부칙 때문에 X 기원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실까요? 중개업 사유소 반드시 나왔는지 볼까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리고 일정한 반드시 뭐를 받고요? 보수를 받고. 그래서 이제 아까 위에 틀린 문장 있었는데 교재 안 찾아봐도 되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문제집도 꼭 보면은 나중에는 맞는 문장 꼭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뒤에 안 찾아보라고 다 써놓습니다. 보수를 받고 맞잖아요. 그리고 중개를 세 번째 그리고 업. 우로 행하는 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주 구구절절 맞습니다. 내게 의뢰 받고 보수 받고 그 다음 중개를 업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수를 약속한 것은 안 받았다고 거기는 문제없다. 라고서 처벌 안 받았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실까요?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잘 나왔죠. 개업공사한테 소속되어 잘 나왔죠. 중개 일반 소모미 그리고 중교물을 수행. 근데 갑자기 이상하네요. 수행 아니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입니다. 중개보조원이니까 무슨 수행이래요? 수행이면 3학년 3반에 입학. 그입니다. 아주 뜯어 말려야 됩니다. 말 안 들면 빨랑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사고치니까. 그 다음에 5분에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지금 소속을 보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중간에 쭉 보다가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있지? 정말 그렇게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개업공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잘 나왔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된 그리고 현장 안내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그럼 수행 못한다는 소리네. 저기 소속인데 수행한다 못한다? 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보조하거나 수행하는 자 그럼 맞았습니다. 근데 보조만 한대요. 그러면 커피만 타야 된대요. 소속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틀렸고 몇 번이 맞았고 3번. 이제 어떻게 함정을 만드는지 거기에 폭 빠지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을 한번 봐보실까요? 여긴 그냥 너무 그냥 재미없이 그냥 저거 20줄에도 나온 문제인데 옳은 것은 영어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먼저 박스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이렇게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 법이나 뭐 공인중개사법이나 갖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맞았다 틀렸다? 그렇죠. 맞았다. 그러니까 아까 틀린 문장 나왔는데 여기 맞는 문장 나오니까 교재 찾아보지 마시고 또 못 찾는다고 괜히 혼자 또 짜증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림프 무엇일까요? 정말 포함된다 제외한다. 소속 공인주사 A는 계급 공인주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교무를 수행하는 공인주사인 자가 포함된다.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림프는 없는 2번 같은 것은 틀렸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4번은 또 기업번 없어서 틀렸네. 그입니다. 끝까지는 봐야 되겠네. 그입니다. 그리고 D급번 무엇일까요? 공인주교사로서 개업공사한테 고용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주교사이다. 요 문장 이제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나왔을 때 요 D급번이 정말 애매했대요. 이거 맞았다 틀렸다? 좀 맞았다. 보조를 하잖아요. 그입니다. 보조하는 사람도 소속에 들어가니까 맞아요. 뭐 보조만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는데 그 하는 사람도 소속 맞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맨날 집보이를 주고 하고 커피 타고 청소해야 되고 소속은 계약서만 써야 되냐고.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보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조는 소속이 해야지 라고 해서 D급법 맞았습니다. 오히려 맞았습니다. 야, 요놈 때문에 이제 헷갈렸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니까 이제 우연 나왔네.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에 임대차, 뭐 매매라고 해도 괜찮고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딱 한 번인데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고 합니다. 맞았다. 그러면 박스에 있는 몇 개요? 네 개. 또 설마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개 모두 어째요? 맞았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맞았습니다. 괜히 저 3번이 꼭 답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빠질 것 같다고 해갖고, 디귿은 또 애매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답은 또 3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답 몇 번? 5번. 다 맞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시간 뺏으려고 저것들이 발악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넘어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넘어간다. 맨날 정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용어와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리고 그냥 3번 쪽을 한번 와보실까요? 저거 아주. 그리고 2번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것도 아마 제가 드린 푼트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 6번. 아, 요 놈도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먼저 3번 한번 먼저 보시고 이제 2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잘못 걸렸으면 저기 2번이 틀렸을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근데 3번 보실까요?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반복도 있대요. 그럼 업도 있대요. 그다음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한다? 해당한다. 근데, 요 놈이 답이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3번 말고요. 2번을 먼저 봤으면, 요 놈이 틀렸네. 라고 해가지고, 요 문장이 정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그러니까 환매 계약은 중개주상은 아닙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알아서 다시 사오기로 하는 것은 알아서 하면 되니까 뭐 5년 정하고 그 다음에 금액 정하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개업이 낄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잘 보실게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그러니까 환매계약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다시 사올 수도 있대요 하면서 우리 환매계약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민법에도 있고 등기법도 그래서 환매를 배웁니다. 뭐 부기등기 하면서 배웠잖아요. 춤출 때만 부기부기가 아니라 거기서 봤을 겁니다. 다음 이제 환매계약이 그리고 성립하도록 자 여기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근데 맞았다 틀렸다? 이제 올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우리가 이제 봤던 문장은 환매계약은 그 얘기입니다. 환매계약은 중개주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여긴 잘 보시기에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왔다 갔다 하면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은 중개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한다. 알선했잖아요. 해당하는 거 맞아요. 매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처럼 그리고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여기는 성립하도록 알선이 들어갔으니까 여긴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오히려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장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 공백에다가 환매계약은 중개 X 환매계약은 중개 X 맞는데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은 중개 해당이에요 라고 서로 비교 한번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정말 또내면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이 3번을 좀 쉽게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3번 문장 말고 다른 문장 나왔으면 거의 99%는 2번에다가 정답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정도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한 8번은 정말 이제 제일 좋은 문제 뭐 저런 것들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7번도 그냥 간단한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것은
그리고 3번 너무 엉뚱하죠. 뭐 저런 그냥 안 봐도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괜히 그냥 보면은 시간 뺏깁니다. 3번 중개보조원이라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잘 나왔네요. 아닌 자로서 정말 요즘은 아닌 자로서 요거 이제 잘 앞에다가 내놓고 안심시켜놓고 뒤에 가서 이제 뒤통수 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볼까요? 근데 중개보조원인데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 보조를 하는 자. 그래서 몰라도 중개업을 한대요. 막 계약서 써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도 받고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중개로 업을 한 사람은 개업이지. 여기는 중개 보조냐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커피 타고 청소만 해야 되고 계약서는 선도 못 대보고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라 하는 사람이 바로 중개 보조원이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별표죠. 막 여기는 3개 놓으실까요? 그러니까 요놈 이제 중개업 문제가 나오면요. 요놈 딱 하나 풀어보면 모든 문제가 정말 다 풀립니다. 자, 그 정도로 아직까지 문제 중에는 저 중개업 문제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 한꺼번에 여기다 다 집어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업에 관한 설명이 돼 옳은 것은 아까 용어 하면서도 요런 문장은 거의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1번 보실까요? 반복. 그리고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나 시험장 하시면 이 없이다가 동그라미 좀 크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시험지 그냥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그 뭐 갑으로 그냥 거기다가 메셔놓을 거 아니니까 막 써놓고 좀 해야 됩니다. 없이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를 그리고 중개하고 매매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저기 없이라고 했는데 없이 근데 중개업에 해당한다. 해당한다는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고 한 번에 그쳤는데 뭔 업이냐고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일정한 보수는 받았고 중개를 업으로도 했고 근데 갑자기 중개업은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그러니까 중개업에서는 등록은 안 물어봤다는 겁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 하거나 밥 먹듯이 하면은 중개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디도 들어가요? 교도소도 들어가요. 입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야지 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또 나왔잖아요. 아주 그냥 단골 문제입니다. 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도 받았대요.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해서 그것도 또 업으로요. 뭐 나올 거 다 나왔네.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근데 갑자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해당한다. 이제 정말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뭐 직장인 상가만 그리고 공장만 땅만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맞잖아요. 보수도 받았고 토지가 이제 중개 대상물이니까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했대요.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하죠. 담력 있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 보실까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에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이 중개냐고 아니냐고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근데 그 행위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의 부수 자, 여기서 이제 금전소비대차 하면 바로 돈이잖아요. 돈입니다. 우리는 중개사물, 토지건물 이런 걸 중개하니까 입니다. 그 알선이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근데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해당한다. 우리 판례 중에는 제일 유명한 판례 5번입니다. 5번 저당권 설정도 중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해당한다. 저기 컨설팅에 부수했다. 요 문장하고 유사한 논리입니다. 해당하는데 왜 또 해당 안 한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 옆에 이제 답만 점검해 보실까요? 그리고 내 생각하고 좀 맞는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9번에서는 틀린 거. 중개업하고 중개업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바로 이제 뭐냐. 뭐 이런 제목들은 꼭 시험 문제 계속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9, 20, 21에 연거푸 나왔다는 거 그거 같네요. 한번 4번 쭉 내려와서 4번 보실까요?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 이제 여부는 아까는 맞았었고 진정으로 게임입니다. 진정으로 해갖고 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그리고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 공인주사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 다 빼버리라는 겁니다. 중개에 해당되는지를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오르지 뭐라고요? 객관.
그리고 종합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 뭐라고요? 객관. 아주 열심히 소설 써놨는 얘기입니다. 뭔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요거는 X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좀 평범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으로 한번 요것도 용어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정말 이런 문제는 괜찮아요. 한번 보실까요? 1번. 옳은 건데 보실까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 저당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아까 이제 8번에서 바로 이제 5번 여러 놈들이 이상했으니까 이제 맞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기 없게 됩니다. 안 찾아봐도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실까요? 반복 그리고 계속성, 영업성, 없이 그리고 단 한 번에 건물 전세, 이제 건물 매매 계약에 토지를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근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여기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저기 영업성 없이 그리고 단 한 번. 그런데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게 뭐가 밥 먹듯이냐고. 어쩌다 한번 띄엄띄엄 했는데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야 맞아.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외국의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 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럽니다. 안 본다. 외국에서나 잘 써먹어봐라 이런 소리 합니다. 안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사한테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이것도 맞았다 틀렸다. 이런 문제도 규칙문제 나올 때 애매했대요 그럽니다. 나 만을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개 있는 건 안 들어가냐고. 다 들어갑니다. 개인도 들어가니까 4번 X. 이런 문장은 조금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중개보존이라고 했는데 저기 확인 설명이 갑자기 나오네. 보존이 마스크 씌워놨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맞잖아요. 그다음에 개업공사한테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잘 나왔죠. 현장 안내 운전만 해야 되니까 현장 안내와 근데 갑자기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을 하는 자유다. 중개보존의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까? 계약서도 막 써대겠네. 서명 날인 같이 하겠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되고요. 소속이 그러겠죠. 소속이 개입니다. 여기는 X.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 정말 충분하고 용어가 이제 요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개대상을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쭉 한번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은 저기 왜 또 답이 없대 이러시면 안 되고 답은 저 뒤에 한꺼번에 있으니까 답은 또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뭐 책 같은 것도 그냥 저도 이제 요거 뭐 기사 그냥 떼버렸네. 정답은 좀 불편하면은 자꾸 여기저기 막 이런 것도 네, 또 네, 바람도 날리고 이러면 짜증나니까 요 해설만 잘 뜯어내면은 교재 이상하게 그냥 완전 파기 안 시켜도 자, 요 교재 좀 잘 뜯어내니까 요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뒤에 해설만 쭉 보시면 좀 편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개대상물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중개대상물. 그리고 뭐 그냥 시원시원하게 가니까 이제 오늘 막 등록. 그 뒤쪽에 있는 것도 한번 쭉 정책심의원이나 거기도 나오니까 한번 등록까지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